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절기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토요일 아침 하나님 은혜 속에 한 주간 잘 산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28일째를 맞았는데 오늘도 사순절답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생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내용이고 또 성경의 말씀도 대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읽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 또는 질병, 사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고난이 없지요. 묻혀 땅에 묻혀서 죽어있는 사람은 고난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서 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편이든지 환난이나 또는 고난을 만나는 삶을 살게끔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 만나는 어쩌면 지극히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와 좌절 또는 질병과 아픔, 각종 모함과 배신, 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을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겉으로는 다 평온한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표시낼 수 없는 좌절, 실패, 아픔, 질병, 배신 이런 그 복합된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당혹스럽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시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윗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우리의 그 말씀의 중개자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삶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왜 기다리고 왜 기다렸을까요? 자기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속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요 원문으로 보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이 사순절 묵상 중에 그 유대 광야 또는 시내 광야에 마른 시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가 평소에는 물 한 모금 없는 바짝 마른 사막 또는 모래 광야인데 상류 쪽 바위산 쪽에 비가 우리나라로 치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5mm 또는 불과 10mm 그 정도의 비가 왔는데도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바위를 타고 그 와디 마른 광야로 쏟아져 내려오면 여러분 이게 급류를 이루어서 그냥 거기에 있던 생명체들을 쓸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와디에서 의외로 그 마른 시내에서 익사사고가 꽤 종종 일어난다고 언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의 물줄기가 밀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계곡에서 자기를 탁 끌어올려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안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지키셨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에도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상징은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면서 외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의 수렁에서 계곡에서 끌어내 반석 위에 나를 두시기를 기다리는 절규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아주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크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 죽음의 수렁 계곡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반석 위로 내 발을 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로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 때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우리는 뭐 보통 죽음에 이르는 병 하면 큰 육신의 질병을 생각하겠지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이냐? 하나님 없는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신앙의 믿음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시각에서 하나님 없는 게 절망 중에서도 으뜸 절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나님 없는 절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없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할 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죽음의 계곡에서 끌어올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를 죽일 듯이 쓸어가려고 하는 계곡의 상황을 만들었는지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그런 우리를 일거에 쓸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 올리셔서 반석 위에 내 발을 주시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님 찾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참 녹록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오니 구원의 손을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뻗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신앙사경의 사흘 저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은혜받게 하심도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들 우리가 잘 간직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위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아프고 또 사업에 어려움 겪고 자녀가 기도 제목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곤고한 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손내밀어 나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놓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인 성도들이 다 나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선교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기관들 미자립교회 이런 그 모든 선교 전도 그 기관들이 더 흥황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